해파리가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우와, 이거 저기 많아. 저기 올라가서 보죠.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냐, 바로 부산에 왔습니다. 짜잔, 여기는 바로 낙동강 하류 지역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왔냐면, 제가 외래종이 뉴트리아랑 60-70년대에 유입된 바로 톱날 꽃게, 바로 머드크랩을 잡으러 왔는데요. 자, 머드크랩을 잡는 겸 붉은기 거북이가 나올 수도 있고 뉴트리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초점은 머드크랩입니다. 자, 제가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유튜버 바로 파브로 이세님이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브로 이세입니다. 네, 사실 우리 파브로 이세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머드크랩이 산다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통발은 우선 조금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친구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다가 이제 고등 고등어를 넣을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머드크랩 채집 지역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서 머드크랩을 많이 잡으세요. 아저씨가 잡는 지역인데 오늘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필요한 물품은 딱 통발, 그 다음에 고등어. 고등어가 진짜 미끼로 굉장히 좋아요. 이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방 꼬일 겁니다, 이거. 아! 벌써 묻었어. 오, 새우다, 새우. 저, 저기 보이세요? 저기 새우. 너 가까이 오면 바로 잡힌다. 자, 여기가 강이랑 바닷물이랑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민물이랑 바다 생물이 딱 경계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통발 세팅 바로 합시다. 와, 이거 냄새가 진짜 오지고 내리고 바로 이대로 느끼요. 그냥 매달아 둘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던지겠습니다. 좋아요. 비정한 각으로 외래종을 잡겠다는 이 신념으로 운 좋으면 붉은귀 거북이나 톱날 꽃게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여기 아저씨 제보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대요. 우리나라 꽃게랑 크기가 다른 어마어마한 머드크랩, 그걸 잡기 위해서 던집니다. 갑니다. 간다. 아자. 바로 이분이 통장입니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 개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개 먹었나? 우와, 이거 머드크랩 아닌가 이거? 집게 엄청 큰데? 아, 이게 머드크랩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 새끼가 있는데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짜잔.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집게가 큽니다. 오, 근데 새우가 정말 잠깐 던져놨다고 곳에 잡혔어요. 우와, 야야, 이거 뭐냐? 야, 알이 차 있네. 근데 뭐 이 친구는 뭐 저희가 지금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풀어주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물이 찰 줄 몰랐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위에다가 줄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밥 먹으러 간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자, 갑니다. 아, 잡히겠지? 사실 뉴트리아는 둘러보려고 했는데 아,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기대되는 거는 거북이랑 꽃게, 톱날 꽃게. 진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합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심하십시오. 자, 어디였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아, 요거 아니네? 요건가? 뭐지? 둘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요건가? 요건가? 아, 나한테 이거를 내가 던지지 않아서 모르겠어. 아, 요거 같다. 이 통발 아, 바로 보이네. 보인다. 자, 생각보다 가까워졌네. 아까 좀 더
멀리 던졌어야 됐네. 자, 지금 첫 번째 통발 건지고 있어요. 아, 미안한데 도와주세요. 손이 하나입니다. 오, 소리가 좋아요. 오, 뭐야? 어, 뭐 있는데? 오, 개 있다. 오, 우와. 개도 있다. 오, 잡았나 드디어? 아, 이 쬐깐한데? 헤헤. 오, 물고기도 있다. 어, 여기 있다. 농어? 아닌데? 헤헤. 근데 너무 사이즈 작다. 어쨌든 뭔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이 돌멩이 보고 버드크랩인 줄 알았습니다. 자, 큰 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까 낮에 잡았던 개 같은데. 짜잔. 뭐죠 이거? 버드크랩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 친구가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통발 실패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아직 두 개나 남았어요. 두 개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발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기다 묶어놨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표시 엄청 잘 나왔다. 자, 어? 오, 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우와, 바로 보인다 지금. 야, 뭐 있다. 야, 너무 무거워. 우와, 우와, 진짜 있다. 아, 야, 잠깐만, 이거 저기 올라가서 보죠. 어, 저기 올라갑시다 그냥. 와, 육지로. 만약에 나오다가 떨어지면, 와, 여기 보이십니까? 야, 거북이. 야, 거북이. 잠깐, 나 뒤로 넘어가자. 자, 저기 뒤로. 와. 와, 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찍는 거 무서워. 와, 이거 진짜 나오네. 와, 여기 안에 와, 생선 다 먹어. 야. 와, 이거 생선 뼈밖에 안 남았어. 와,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네. 야,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 열어서 뺄 수 있죠? 어? 부탁드립니다. 어, 손가락 조심해야 돼. 사장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와, 여기 아기 개들도 많은데 일단 털게요. 와, 야, 이거. 와, 거북이. 와, 대박. 아, 이거는 제가 봉투는 가져가려고 일부러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개랑 잡아서 빨리 넣죠. 와, 이거. 와.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잠깐만. 거북이. 야, 개도 잡아야 돼. 와, 내가 이거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낙동강에 이런 친구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생선. 손이 모자라서 지금. 아, 이 생선도 있다. 잠깐만요, 이 친구 생선도 있고. 얘는 풀어줄까요? 얘 풀어줄까요? 어, 망둥어.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빨리 던져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와, 뭐야, 거북이. 아니, 진짜 사네. 이거 보석 거북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석 거북이라 하는데. 아,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조심하세요. 와,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손을 보여드리자면. 오! 오! 와, 이거 진짜 레알인데? 대박. 자, 이만하거든요? 제 손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와, 됐다. 와, 이 통발 하나 더 남았는데. 엄청 큽니다. 조심하세요. 네. 또 다른 통발이에요? 아까 새 토막을 넣었는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뼈다구까지 나왔어요. 지금 다 먹은 거죠, 애기들이? 얘가 먹은 건가? 어? 잠깐만요. 오, 야. 정부님 조심하세요. 힘 너무 센데. 오, 야. 뒤까지. 와, 프레시로 잡자. 와, 잠깐만, 이거 손으로 못 잡겠다. 야, 이거 물었다. 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하나 가득 차. 이게 참고로 톱날 꽃게인데, 이게 부산에서는 향토 음식으로 뭐 게장이나 찜이나 뭐 탕 다 해먹는다고. 붉은기 거북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보석 거북이가 나왔네요. 사람이 풀어준 걸까요, 이런가? 아무래도 풀어준 것 같고, 외래종이 확실히 낙동강 유역 근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운 좋으면 뉴트리아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트리아까지 잡히면 진짜 좋죠. 다 잡히는 거죠? 네, 어쨌든 얘들도 많이 잡혀. 대박입니다. 우선 세 번째 트랩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네, 던져 건져 주세요. 기내 하고 있는데. 어, 저 학 꽁치 같은 거 있는데? 꽁치. 저기 저거 꽁치 아니야? 저 꽁치 있다. 어? 저기. 꽁치 막 꺼진다. 어, 꺼져. 오, 뭐야? 야, 여기도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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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세 마리인가? 몇 마리야? 아. 야, 이것도 뭐. 야, 오늘 이거 먹을 수 올라가자. 먹을 수 있는 건가? 자, 같이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없네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통발만 안 나왔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통발에서 지금 맹그로브 크랩이 잡혔는데요. 진짜 엄청 크다. 비교가 안 되네. 지금이 철인가 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크고요. 와, 생선 다 먹었어. 진짜 커, 진짜 커. 잠깐 내가 머리 이렇게 할게요. 네, 됐어요. 와, 정말 느낌. 찍기가 되게 크다. 이만한 몸집을 가진 꽃게들은 봤는데 찍기가 웬만하면 작잖아요. 우와.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좀 아쉽게도 안에 살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뚝뚝 비어 있는 느낌? 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잡았습니다. 와, 진짜 커요. 이거 보세요, 찍게. 저녁에 조심하라고. 네, 저 물리면 큰일 날 겁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 걸어 다니는 거 진짜. 여기가 좀 뾰족하잖아요. 와, 얘가 혹시 위험할까봐 이렇게만 잡을게요. 와, 뾰족한 애들이. 와,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근처에서 잡힐 줄이야. 얘는 엄청 팔팔한데? 와, 이거 보세요. 집게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와, 이렇게 커지는 크랩도 이 친구가 아마 세계적으로 하나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이 종류 하나예요. 워드 크랩. 맹그로브 크랩입니다. 이게 바로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덜덜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톱날 꽃게를 잡아보았고요. 운 좋게 보석거북이까지 잡게 되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외래종 특집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정말 나. 이게 잡힐 줄이야. 이거 치킨집 할 수 있지? 불쌍해.